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등장하고는 한다. 아이 둘을 낳았는데 분유 먹일 돈은 없고 회사에서 학대받으며 간신히 200만 원을 받으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정말 한강까지 갔는데 거기서 저 스스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를 고졸 양아치 취급하는 게 너무 화가 났고, 결혼을 가로막는 것에도 화가 치밀었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야 말리라. 그때야 다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변화의 계기를 만날 확률은 극히 낮다. 또한 운 좋게 이런 계기를 만난다고 해도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한 인간이라고 자조하기에 딱 좋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듯이 이런 결정적 사건들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곤 한다. 극한의 불행을 역전의 계기로 바꿔낸 역행자들은 그래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가 많다. 1단계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정체성 변화는 좌절, 열등감, 생존 위기, 동기부여, 책등 다양한 계기로 일어난다. 정체성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체험이 없으면 여간해선 정체성 변화가 힘들다. 스스로 나는 내일부터 부자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막상 아무 노력도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결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경우 유튜브를 개설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주로 쓰는 방법으로는 선언하기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는 책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할 것이다. 라고 떠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판을 깔고 나서도 내가 빈둥거리거나 구독자의 기대를 어기면 나는 사기꾼이 되고 입만 떠드는 놈으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라는 놈은 이런 식으로 창피당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약속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해낸다. 나 자신하고만 약속을 한다면 스스로가 너무 게을러질 때도 있고 온갖 핑계를 대고 여러 번 하지 않기도 하는 걸잘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이며 신년 계획에 실패하는 이유다. 그토록 본능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밀어넣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 정체성 변화의 핵심 비결이다. 즉,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다.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쪽팔리기 싫어 열심히 살게 된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톡방이든 소모임이든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점차 저절로 물들며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책을 읽고 임장을 나가고 차트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공부하게 된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항상 실패한다. 실패 후에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하기 바쁘고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합리화를 한다.
이 짓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그래서 무언가가 되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나 스스로를 믿기보다 환경 설정을 더 중요시하라. 내 머리를 믿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의 단점을 파악하고 인정한 후 그 단점을 자동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환경 세팅한 뒤 행동으로 꾸준히 이행한다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게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